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승객은 최대 3인이 탑승할 수 있다. 자율주행 등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한 비상운전자 1인이 탑승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. 또한 내부 기준을 통해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초기 실증 서비스로 운영한 뒤 오는 8월부터 일반 고객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.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는 그간 세종시 및 서울 상암 등에서 진행된 바 있다.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 지역, 강남구 논현동, 대치동, 도곡동, 삼성동, 역삼동 및 서초구 양재동 등 대상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짐모빌리티는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진행에 앞서 지난해 5월 서울대학교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FMTC 썸 스마트 어벙 모빌리티과 함께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. 이를 통해 짐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역량 강화 및 유상운송 면허권자의 자율주행 사업 운영권 확보를 위한 법적, 제도적 활동에서 상호 협력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. 지난해 10월에는 현대차와 손잡고 미래 자율주행 운영 사업자로서 자율주행 기술 활용 서비스 개발에 힘을